입증이 있겠습니다. 금일 49제연가 청손유인신 백년아연가 기일째 거창후인 유종규연가 김해유인 김봉아연가 기일째 해령후인 윤복룡연가 아주유인신 복순연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승어 법문을 잘 경청하셔서 모든 집착과 애착을 다 놔버리고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부처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서로 하고자 하느니 잘 받아 가지소서. 할진 할인 하야산 방견사인이요. 살진사인하여서 방견할인이라. 아주 고인은 아주 무서운 아주 법문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산 사람을 살려다해야사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봄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다해야사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본다. 이러한 자제의 소환을 갖춰야사 천상인간의 홀로 걸음한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행국선사가 이 대문에서 크게 깨달아가지고 인천의 저 지도자가 되셨다.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지도자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 행국선사가 깨달은 과정을 여러 대중에게 법문을 할까 합니다. 행국선사는 경북 영일에서 출생하셔가지고 16세 시에 중행을 따라서 중행에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수도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어머니가 같이 이제 여러 십리를 걸어서 양산 내원사를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시민들이 20, 30명 다 밤마자시고 참선하는 그 광경을 보고는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혼자 돌아가십시오. 쟤는 행을 따라서 출가를 해서 돌을 닦으랍니다. 그러시거든요. 16살 문제니까. 거기는 이제 운봉선사라고 그 해열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남방제일의 그 운봉선사가 주석하면서 이 선을 참선법을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우리 이제 행자로서 이제 고향주를 하거든요. 고향주요. 그래서 16살 묻는 그 행자가 고향, 대중의 고향을 정성스레 다 해 올리거나 시간만 나면 마루에 앉아서 딱 하도가 실험을 했다.
운봉선사에게 하도를 하나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 하도가 이제 없는 이는 이 하도를 대중에도 딱 그래 오매불망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마 오마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그 하도를 들고 밥을 다 고향을 끝나면 정돈을 해놓고 내 참선에 몰두했다 시입니다. 또 참선을 하지만은 그 마루에서 다 하다고 열심히 그 의심에 몰두하는 도중에 봄에 그 산골짜기에서 큰 바람이 내리 부는 거기에 열어놓은 문이 막 할카닥 달치는 그 소리에 하도가 해결이 됐다. 행제인데 그때 행제 나이가 18살이야. 그래가지고 즉시 조실방으로 딱 찾아갔다. 점검 받으러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 눈이 바로 진리의 눈이 열리는가 못 열리는가 바른 속인이 났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딱 조실방을 들어가니 그 엊그제 온 행자가 아주 들어오는 게 당당해서 딱 뭐 그 조리스님이 옆에 있는 몽침을 딱 앞에다 내밀면서 일러라 했거든요. 그러니 그 행자가 철없는 행자가 몽치임으로 마다 차삐리네. 옳지 못하니 다시 일러라 하니 차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불만조사가 내를 쏘겠습니다. 이 행자 입에 이런 말이 쏟아 나온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엊그제 온지가 보글려가 한 2년 근근이 되었는데 천불만조사가 다 내를 속였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깨달은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 사람 만 사람이 이제 생활 속에 참선을 해서 이 지혜의 눈이 열려 막 억말년도록 항상 그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내는 게 살면 지혜가 짜르 그렇다. 밝은 지혜는 이제 참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든 대중도 일생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막 천번 만번 의심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일생 가정사를 돌보나 잠을 자나 일체지 일체지 내 하도가 씨름하고 막 고요한 마음이 흘러갑니다. 고요한 마음 복잡한 그 중생심이 싹 없어집니다. 미워하고 고아하고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초조심 갈등 이런 것이 싹 없어지는 동시에 하도가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이 아예 그리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참선하고 법문을 듣는다 해도 이 마음이 우러나는 이러한 참선을 지어가야 이제 지혜가 열리지 남따라 자아가는 그런 순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12년간 운봉선사를 모시고 대임서 연말에 해가지고 이제 운봉선사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봉선사는 열반에 드시고 이제 그래서 36살 때 이제 그 전국에 발심한 납자들의 종전의 안건은 다 우리가 내려놓고 크게 깨닫는 것으로 해양을 삼자 해가지고 봉암사의 22명의 그 발심한 시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밤낮으로 이제 하도가 씨름하고 이제 그 고향주원이는 고향주하고 반찬하니는 반찬하고 나무 산에 가서 이제 나무가 떨어지면 시인들이 지게로 가서 나무를 해다 놓고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도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대중이 여법이 잘 정진에 몰두하는데 하루는 마루에서 청담선사, 성철선사, 행구선사 앉아가 있는데 성철선사가 이 말을 물었어요. 산 사람을 살려다 해야사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보며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해야사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본다 하는데 이 우지댕기고 그러시거든. 그러니 청담선사도 답을 못하고 행구선사도 보이면 처가 안 돌아가거든. 고인의 법문인데 옛 도인들의 법문이다. 그래가지고 이 행국선사는 이것을 하도 삼아서 막
아주 빼고래 삼아치는 의정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의정이 돈발했는가 아니라 그, 아, 삼복대의 여름에 그 탑 난간에 딱 지대에서 하도 산매에 들어가지고 폭우가 그 쏟아져도 그 몰랐거든요. 폭우가.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도 모르고 해서 대중이 저 하도 산매에 들어서 저렇게 폭우가 쏟아져도 모르고 저렇게 있다. 그래서 37년 21일간을 막 모든 이석을 다 잃어버리고 하도 산매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랑을, 마당을 거느리다가 손이 흔들었는데 자기 손을 보고 막 하도가 해결이 돼가지고 아주 막 천하 제일 가는 관문을 다 해결이 됐다. 첫 문제 깨달은 것은 여러 선을 깨달았지만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막 행상의 일구 그 길, 진리, 최고 진리의 안목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절선서를 불러내가지고 내 한번 일러봐라. 죽은 산 사람을 살려다 해서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해서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본다. 네가 물었으니 한번 일러봐라. 이렇게 우물쭈물 하거든. 답이 정 안 나오거나 묻는 사람 역시 답을 그 대해서 뜻을 모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국의 그 당나라 때, 우리나라 신라 때인데, 그 1500대는 대중을 거느린 위산 도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500대중을 참선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명성이 아주 대단했는데,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딱 그 상수 제자가 둘이가 무난 인사를 항상 올렸어요. 밤새 팬이 주무셨습니까? 하고 절삼배를 올리니, 그래, 잘 쉬었네. 네, 그랬는데, 그날은 밤새 팬이 주무셨습니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장 일어나서 앉으셔가지고, 그래, 잘 쉬었네. 하는데, 도로님께는 몸을 기우뚱 한 바퀴 뚫어 누우면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한번 해보게. 그러거든. 꿈 이야기를 해놓고 해몽을 해야 되는데 꿈을 꿨는 자초지종은 말도 안 하고 해몽을 해보라 그러시거든. 그래 왕산 제자가 나가서 큰 그릇에 물을 한 그릇 다 앞에서 따다 놓고 나가시거든. 또 조금 있으니 그 행음 제자가 들어오니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한 바퀴 돌아 누우면서 그대가 해몽을 해보게 하니까 나가더니 차라리 한 잔 정성은 데려서 다 앞에 갖다 놓으시거든. 두 분의 제자가 부처님 당시에 신통디 제일 가는 그 목련 존재를 능가 한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한 분은 해몽을 하는데 큰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가고 한 분은 차를 때려서 다 놓고, 이게 이제 이걸 척척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해몽을 하는데 물을 뜯어 놓고 가면 차를 때려 놓고 가는 거, 이제. 이러한데, 이제 그, 바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염라대행이 이제 아주 잡아가서 혼을 냅니다. 이래 전생에 지은 제업을 다 추심을 하고 곤욕을 친다.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이 대문을 물어도 성절선사 역시 막 답을 못하는 게야. 어째서 물을 떠놓고 가는 뜻은 무엇이며 차로 데려서 갖다 놓고 가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해도 모르는 게라. 그런 게 이거는 이 부처님을 깨달은 진리는 몸증 깨달은 선사에게 연마가 되어서 안목을 갖춰야사 그러한 법문을 척척 보지 수승 없이 혼자 공부해 가는 대상이 가리가지고 도저히 바로 못 봅니다. 그래서 수승 없이 알았다는 것은 다 천마 애도다. 애도 속인에 떨어져 가지고 바른 눈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꼭 항상 이제 바른 눈 밝은 선지식 해상에서 지내야 허송세월 안 하고 죽음에 대단라도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선사는 세 마디 쓰고, 죽은 사람을 죽여야 돼서 산 사람 보고, 산 사람을 살려대야 해서 죽은 사람 본다. 이 세 가지를 물어도 뭐 답은 못하니 맥사를 잡고 둘이가 동갑이지만, 뭐저 대문놈의 대문을 열어서 막딱 밖에다 밀을 삐르고 답을 못하면 쟤네 못 들어온다 해놓고 대문을 잠가 삐린대요. 일주일간 그 기세가 당당 그런데 그렇게 지냈는데 답을 못하니 막 숨이 죽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못 들어온다 하니까 막 일주일간 밥도 못 먹고 밖에서 아주 막 쫓기나니 분위기 가지고 열심히 아주 빼고래서 한번 지는 의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일주일 만에 해결해서 밤중에 돌을 가지고 대문을 치니만 산중이 끙끙 울리거든. 그 당시에 그 20여 명의 대중이 살면서 밤중에 돌을 가지고 대문을 치니까 울리니까 산 그 빨갱이들이 내려온 줄 서 있다는 게 그때 그 공비들이 산에서 살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행복선사에 가서 다 알고나 문을 열고 문을 열지 않고 일려라 바른 답을 하면 열어주마 이렇게 척 바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그 춤을 추면서 그렇게 대중의 멋진 세계 그렇게 아주 희상을 쫙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은 천추의 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그 친한 그 동반이 돼가지고 일생도록 그렇게 아주 멋지게 잘 그 지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가 내려오니까 막 그 당시에 해상을 못하고 막 저 각각 남방으로 다 내려왔는데. 한국 선사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여덟 살에 이제 이 몸을 막 버리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열반 허식이 일주일 전에 이제, 제 방에 이제 아주 그 대중을 지도하는 조르심 내 여섯 군데를 방문해가지고, 그 위대한 임재도인의 탁발아 법문을 들어서 물었습니다. 열반 일주일 전에 제 방을 돌아다니면서 고준한 법문을 묻는다나 이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안목이 있으니까 막 어디로 가도 막 그 사자우를 하시거든요. 임재선사가 이제 옛날에는 시인들이 막 이제 생활 속에 탁발을 해가 막 이식주를 내 해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집에 가서 탁발하고 저 집에 가서 목탁을 치면서 동양 왔습니다 하니 막 쌀을 막 한없어 주느니 뭐 돈 한 푼은 주느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양식을 팔아서 이제 그 생활하고 있는데 임재선사가 하루는 탁발을 동양으로 갔는데 어느 집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면서 동양 왔습니다 하니 노보살이 하나 나오시거든요. 노보살이 나오더니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어찌 왔습니까 하니 동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얌지없는 신임이로구나 노보살이 그러거든요. 한 푼 시주도 주지 않고 어째서 얌지없는 신임이라 하는고 위대한 그 임지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노보살님 대문을 하루가닥 닫고 집으로 들어가네요. 임지동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입을 닫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문을 가지고 행복선사가 돌아가서 일주일 전에 제 방안을 물으셨다. 그대가 임재선사가 되었던들 그 노보살이 동행 왔다 하니까 대문을 활까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이가 없더라. 그래, 이게 뭐 어떤 이 견성법을 딸 통한이나 도를 통한이나 어떠한 그 본문을 물어도 막 석가 정강으로 척식 대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이 견성법도 열애선이 있고 그 열애선 위에 행상고가 있습니다. 열애선의 눈이 열리가지고는 최고 그 높은 깊은 본문에 대해서는 입이 안 벌어집니다. 행상의 그 최고 관문이 열리어서 막 모든 본문이 막 척척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살림설이에요. 모든 1등 도인의 살림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부처님이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수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다 천마이도다. 최고 관문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수승 없이 알았다 하는 사람은 그 강대무비난 진리의 세계 혼자가 이르기, 알기가 바로 알기가 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 사람은 눈을 멀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밝은 수승 밑에서 연마가 되어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법입니다. 그 가풍을 세워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운정사를 오셨어요. 여섯 군데 그 제방을 다 지도하는 그 스컨스님네들한테 가서 본문을 묻고는 내가 이 법당 앞에 떨어져서 어떤 마당에 다 갖다 정성을 먹고 하고 있는데 들어오신다면 스님 잘 오십시오. 합장 서서 예배를 하니까 자리에 가서 마루에 방에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천천히 참 차도 자시면서 그 물어도 듣긴데 보자마자 묻는 게야. 너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는다 탁바라 가서 임재선사 대문을 톡톡 두들 이게 누구냐고 하니까 동양 왔습니다 하니까는 문을 열거나 얌지 없는 신임이로구나 할 때게 임재도인이 천하 임재도인인데 천하 제일 간 임재도인인데 답을 아는 것은 후래의 안목자에게 제목을 넘긴 겁니다. 부처님으로 무슨 도인이 법문하면 거기에 병을 하고 염호를 해가지고 그냥 놔둔 법문이 없습니다. 무슨 그 당나라 때 우리나라 신라 때인데 무슨 도인이 났는데 그 법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막, 한 분 도인도 그 병을 한 이가 없어요. 임재도인 그, 또 가만히 묵묵히 돌아온 데 대해서. 그걸 이제 그 대문을 바로 보신 것이 행복선사다. 그래가지고 제방에 물어도 시원한 답이 없으니 마지막에 해운정사를 다, 오셨다. 보자마자 마도에 인사를 잘 오십시오. 아니, 서서 바로 묻는 게야. 진지 내가, 그, 저, 임세 선사가 되었던 들, 얌지 없는 신이 뭐나 하고 문으로 하그덕 따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그랬지거든. 30년 내에 농막이 이르니, 금일각 피, 여자 백이로다 나 무아임이 다 아불 30년 연간 말을 타고 희롱에 왔더니 금일에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과연 나의 지제로구나. 이러한 바른 답을 듣기 위해서 제방을 다 돌았지만 그 바른 답이라는 것은 그 천고의 기향기입니다. 그 이제 산성은 10여 년간 그 행국선사와 방매일 맞고 연마가 된 고로 이제 그런 답이 척척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견성하고 부처님법을 깨달으고자 하신데 밝은 수승을 만나서 그 밑에서 연마가 돼야 이제 인천 하늘세계 인간세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주일 이제 왔다 이제 지난 후에 이제 해운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그 4일 만에 이제 아, 그 열반에 들었어요. 임종계를 이제 마지막 이제 법문을 내겠다 그 말이에요. 서기는 영상이 지옥저하고 목련은 계상이 역장으로다 이었나반 진일보하니 역겁불매 상승영이로다 나 무아임이 다 아불 금일 49제 연가 청송유인 신백년하 연가 길째 거창우인 유중구 연가 김해유인 김봉하 연가 길째 해령우인 윤봉령 연가 아주유인 신복순 연가 영단 입회 모든 영가 행공선사 그 아, 임종시의 그 따 이 고준한 법문 한 마디를 모든 영가에게 선설하노니 잘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기는 돌 사람은 산마루에서 피리를 부는 분이 피리 산마루에서 돌 사람이 산등에서 피리를 부니 나무 여자는 나무로 깎아 만든 나무 여자는 개변에서 개울가에서 춤을 벌렁벌렁 춘다. 이응왕불은 가장 여러 부처님 가운데 수억 만년 전 제일 먼저 성불한 그 부처님인데. 님이십니다. 이응왕불 이전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니 수억 만년이 지내도록 편안한 낙을 누린다. 이렇게 좋은 마지막 법문을 한마디 남기고 멋지게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일 연가와 모든 대중은 이 법문을 잘 기억하는 여기에 삼생의 업이 다 소멸이 되고 편안한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